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클럽 발표를 맡게 된 이현주입니다. 저는 오늘 Systemically Biosensitic Investigation of Lactase-Acid Bacteria reveals diverse antagonistic bacteriogens that potentially shape the human microbiome 이라는 논문을 소개하려 합니다. 해당 논문은 제가 작년 7월 리서치 스퀘어에 올라온 논문으로 처음 발견을 하고 제가 연구하는 주제와 방향성에 대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 꾸준히 지켜보다 올해 4월에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저널에 올라오게 되어 CSBL 멤버분들께 저널 클럽을 통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논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락티익시드 박테리아, 줄여 LAB에 대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B는 그람 포지티브 박테리아로 탄수화물 대사 과정에서 락티익시드를 만드는 미생물들을 통칭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이들은 해당 대사산물을 만드는 것 외에도 산성에 강하다고 알려져 있어 이들이 발효 과정에서 다른 미생물들과 다르게 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특징으로 다양한 식생활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LAB, 이들이 만들어내는 물질로 큰 바운더리에서 부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Secondary Metabolites, SM입니다. 이들은 다양한 유기체가 만들어내는 유기물로 성장이나 발달에 필수적이진 않으나 생태적으로도 각각의 활동이 있어서 필요한 물질이며 아디오페이스 단계에서 보통 만들어집니다. 이들은 아미노산, 슈거, 페릭액시드 같은 다양한 중간체로부터 만들어지며 일련의 패스웨이를 거쳐 더 복잡한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대부분은 Secondary Metabolites이라고 했을 때 외부 침입자에 대항하는 Defense Mechanism으로도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드러그 생산 같은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물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LAB의 SM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시작으로 LAB 내에 생합성 유전자 클러스터인 BGC를 발견하고 이들의 특징을 찾아본 다음 이 발견한 LAB BGC들의 안타고니스틱한 활성을 갖는 SM을 머신러닝을 통해 찾아내고 그중 특징적인 두 BGC를 찾아 발견되지 않았던 Underexplored Class 2에 속하는 박테리오신임을 제안하며 마무리됩니다. 먼저 3개의 데이터베이스와 2개의 선행연구에서 LAB 지놈을 수집한 다음 데이플리케이션 과정을 거쳐 총 32,000여 개의 LAB 지놈을 구축하였습니다. 이후 안티스매시라는 룰베이스드 BGC 서칭 툴을 이용하여 13만 개의 BGC를 탐색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물질이라고 발견된 것은 RIPP로 98,810개였으며 이중 RIPP-like 물질이 72,471개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발견한 BGC를 LAB 각각의 56개 속에 대응해 보았습니다. RIPP와 PKS를 만든다고 알려진 BGC는 테트라지노커커스를 제외한 모든 LAB 속에 많이 분포했습니다. 또한 스트렙토커커스에 속하는 유전체는 유전체당 평균 5개의 BGC를 보유하고 있어 모든 LAB 중 BGC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3개의 속에서는 유전체당 BGC가 1개 이하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대다수의 LAB가 숙주 내의 환경에서 적응하여 제한된 생합성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BGC를 빅슬라이스라는 클러스터링 툴을 이용하여 그룹화하였습니다. 대다수의 NRPS, 터펜, PKS는 하나의 대표적인 그룹으로 묶였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RIPP는 여러 클랜과 여러 패밀리에 산발적으로 분포하는 형태를 보였는데 이는 RIPP가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 엔자임과 관련 진들을 다양하게 가진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유전체와 관련하여 그룹핑된 비주시들을 비교했을 때 GCF 수준에서 대부분은 genus specific 하거나 species specific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40%의 GCF가 특정 스트레인에서 비롯된 하나의 BGC, 즉 올판으로 확인되었으며 특이하게 7% 수준의 GCF만이 크로스 지너스, 즉 여러 지너스에 속하는 유전체에서 비롯된 BGC들이 묶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RIPP였으며 RIPP GCF 중에서는 62개, 즉 전체의 30% 정도 수준의 GCF가 모두 클래스 2 박테리오신이었습니다. 이들 특정 택사에만 확인된 BGC들은 대체로 특수한 SM을 암호화하며 특정 환경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LAB가 다양한 환경에서 존재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들 species specific 하거나 strain specific 한 BGC들은 자연 선택의 결과물일 것이다 라고 시사했습니다. 연구진들은 한편으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총 748개의 메타지놈을 수집하여 각 LAB가 분포한 인체 내의 부위를 6곳으로 나누었으며 락토바실러스 속이 질 내에서 두드러지게 많고 이와는 반대로 스트렙토코커스는 모든 부위에서 고르게 많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인체 내 데이터에서 LAB BGC의 다양성과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은 이전에 13만 개의 BGC 중 대표성이 있는 24,222개의 BGC를 뽑아서 해당 메타지놈 데이터에 비교하였으며 LAB BGC가 가장 많은 곳은 오랄, 가장 적은 곳은 스킨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 5,687개의 BGC를 610개의 GCF로 묶어 이전 데이터에서 12개 수준에 머물렀던 질 내의 GCF가 가장 많은 LAB BGC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610개의 GCF에서 52%는 특정 환경에만 발견되는 니체 스페시픽이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species specific이었으나 genus 혹은 strain specific은 하지 않았습니다. 니체 스페시픽한 GCF 중 서로 다른 스피시스에서 비롯된 BGC들은 이들이 환경적인 어댑테이션을 거쳐 경쟁적인 이점을 갖고자 발전해 나간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이들은 해당 과정을 통해 LABSM이 인체의 마이크로바이옴 내에 다양하게 분포하고 풍부하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종류의 머신러닝 클래스파이어인 로지스틱 레그레이션, 엘라스틱 넷 레그레이션, 랜덤 포레스트, 서포스 벡터 머신을 이용하여 이들은 LAB가 만든 SM의 바이오 액티비티에 대해 예측하였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클래스파이어가 아래 ROC 커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안티박테리얼, 안티펑걸, 안티튜머 혹은 사이토톡식인 각 활성별로 가장 두드러진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은 129,878개의 LAB BGC에서 서로 다른 바이오 액티브 SM을 예측하였으며 안티박테리얼이 95.2%로 가장 많았습니다. 97.8%의 RIPP는 대부분 안티박테리얼이라고 예측되었으며 이들은 흔히 알려진 클래스 1 박테리오신이었고 대부분의 RIPP-like 물질은 클래스 2 박테리오신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클래스 2 박테리오신은 안티박테리얼 SM이라고 확인되었으며 이들은 전체 LAB 유래 안티박테리알에서 48.1%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들은 이후에 HMM 설치를 이용하여 PFM 도메인을 찾고 베이글4를 통해 박테리오신 마이닝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187,649개의 프리커서가 클래스2 박테리오신 BGC로 탐지되었으며 이들을 2,005개의 클러스터로 그룹핑하였습니다. 프리커서의 다양성은 피겨 C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전체 수가 커질수록 증가하였으며 이들은 더 많은 수의 유전체가 밝혀질수록 클래스2 박테리오신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된 대부분의 클래스2 박테리오신 프리커서는 genus specific하며
species specific 하였습니다. 일부긴 하지만 33.7%도 strain specific 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해당 BGC를 클러스터로 묶고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와 비교하였습니다. 총 644개의 클러스터가 확인되었으며 이 중 31.8%가 니체 스페시픽 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부분을 티즈니로 보였으며 클래스 2 박테리오시는 스킨과 겉에는 거의 없는 대신 오랄과 바지나에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구진들은 메타지노믹 레벨에서 클래스 2 박테리오신과 박테리얼 스피시스를 관련지어 23개의 프리커서 클러스터를 구성하였으며 피겨 A에서 보이시다시피 이들 중 21개의 클러스터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안타고니스틱 포텐셜을 갖는 박테리오신을 암호화하는 BGC를 발견하였으며 두 개의 클러스터가 매우 많은 양으로 짧은 펩타이드로 구성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피겨 내의 크리스파신 467과 468이 그것이며 실제 안티마이크로바이얼 어세이를 진행한 결과 크리스파신 467에서는 3개의 그람 포지티브 박테리아에 대한 확실한 안티박테리얼 액티비티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파신 468에서는 단독으로도 또 시너지로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실험에 사용된 박테리아가 아닌 다른 박테리아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추측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구진들은 해당 논문에서 31,977개의 LAB 지놈, 130,000여개의 BGC, 2,849개의 GCF를 발견하였고 대부분은 species specific하고 아직 탐구되지 않은 SM을 암호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LABSM이 인체 내에 분포하고 있음을 보였으며 이 중 특히 클래스 2 박테리오신은 베지노 마이크로바이옴에 풍부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21개의 클래스 2 박테리오신에서는 안타고니스틱한 액티비티를 예측하였으며 이들 LAB가 보유한 박테리오신이 마이크로바이얼 커뮤니티 구성과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